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식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수억의 피해 금액이 발생한 만큼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의 복잡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던 이종석 씨. 속상하게 나도 모르는 일이 자꾸 생긴다. 그래도 생존 신고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한 것인데요. 네티즌들은 그가 속상한 속내를 밝힌 것에 대해 이번 사건 때문이 아니겠냐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스타와 팬들 모두에게 심적 고통을 안기고만 이번 사기 사건. 이종석 씨 개인을 넘어 한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보통 연예인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어서 비화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연예인의 지명도를 이용하는 연예 기획사나 아니면 또 이제 사업체 혹은 이제 체인점 사업 여기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할 때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기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스타들. 더 이상 이런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